유인촌 신원식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아,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 무대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도 문제인데 오늘은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김행 여가부 장관이 청문회 중에 갑자기 퇴장해버리고 여지껏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평이 막 잠수함의 김행이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렇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한 김행에 대해서 비판이 일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망간 것 씨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국힘이 가짜뉴스다. 도망간 거 아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청문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은 김행은 왜 도망간 걸까요? 이분이 본명이 김행랑이 아니고 김행인 거죠? 예, 김행방불명이기도 네. 하고 아, 줄행랑이기도 아, 하고 막. 왜 도망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멘탈이 약한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멘탈이 약한 사람 한두 명이 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멘탈이 약한데 그 김행이 사실 인생 내력을 쭉 살펴보면 되게 안전한 길로만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풍파를 겪고 막 그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줄 잘 잡아서 안전하게 출세의 길로 쭉 걸어온 사람이에요. 약간 국가의 금수저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옛날 뭐 호화 뭐 이런 거 다 누리는 느낌. 그리고 또 몇 접촉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르시스트 기질도 좀 있다.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다는데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과민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폭발하는 거예요. 원희룡처럼 이제 터지는 거죠. 욕하고 화내고 네. 유인촌처럼. 네. 유인촌이나. 근데 또 하나는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습니다. 확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바닥을 치면서. 네, 바닥을 치면서. 그러니까 비판에 내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라앉지 않았을까 확 이렇게 그 순간에 멘붕이 오면서 확 가라앉아 도망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네. 유인천이나 뭐 그 누구야 원희룡처럼 발작을 하기에는 좀 자기 보통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거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잠수 타는 사람이거든요. 잠수함설이 가장 유력하네요. 네. 그 갈등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도망가는 사람. 네.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잠수 타서 이렇게 연락을 두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요. 맞아요. 자기 수습하고 나서. 근데 김행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멘탈이 약하다고 해도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럼 이제 일을 깨물고 자리를 일단 시간이라도 버티면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건가요? 그거를 그렇죠. 못 견디는 거죠. 야 공직자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본 경험이 없죠.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추천 자체를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야, 뭐 그럼 진짜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없었으면 김행 같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대답하는 거 보면 어떤 것도 제대로 대답 못 하잖아요.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자료만 찾고 질문도 안 듣고 완전 정신이 사나웠거든요. 그럼 거의 이미 멘붕 나갔네요. 네, 이미 그런 상태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죠? 지성우인가? 지성우 의원이 갑시다 하니까 그때 자리 박차고 이러면서 같이 나간 거거든요. 살았다 싶겠죠. 이거 자기네가 봐도 위험하겠다 싶었겠죠.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저러다 막 운다든가 아니면 기절한다든가 그럼 더 충격이니까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최선이다. 지금 데리고 나가는 게 최선이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사람은 공직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태를 보고 그냥 어디서 꺼다 놓은 보리자루를 안 친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름 굵직하게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두환 시절부터 그러니까요. 되게 권력이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참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또 한 번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다녔으니까 이렇게 검증을 당할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소상이 밝혀지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자기도 당황해 보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었던 거구나.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예요. 해명이 안 되고 몰랐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치.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다. 그 뭐죠? 무슨 상인 고문 호칭을 직위를 잘못 썼는데 상인 고문 안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막 그런 걸 막 자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근데 뛰쳐나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인간 쓰레기들을 지금 시전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걸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랑 친하대요. 아, 극구 김건희랑 친하지 않다라고 엄청 발끈하던데. 그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랑 친할 수 있잖아요. 오면 가면 계속 여러분 봤더만요. 근데 절대 아니다. 난 친분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능력 없는데 장관 인선된 이유가 김건희 씨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테니까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아,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네. 나는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라 실력 때문에 이렇게 장관에 추천된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네. 자기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씨랑 친분이 있어서 그런 백으로 장관 임명되는 거라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몸대로. 임명 강행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백이 아니면 청문회 자리에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건 백미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장 무식의 전략. 그 순간,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 전략을 세울 틈이 없어 보였어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막 바들바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네. 그때 마침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이유는 그냥 잠수 탄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자리 버티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되겠지? 자기가 일단 멘탈이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임명되고 돌아와도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번씩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여가부 장관이 사실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인물을 배치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여가부에 걸맞지도 않은 인물이 뿐더러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양성평등 무슨 이런 직책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저기 위키트리에서 그 엄청난 여형 기사들을 네. 쏟았는데 국힘의 여성위원장까지 했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김행은 나르시스트의 멘탈이 약한 자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